안녕하세요. 마린 코스트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LPS와 연산호를 가지고 수조를 예쁘게 레이아웃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 영상은 저희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수족관 사장 브이로그 접을 것이냐 말 것이냐 편과도 관련된 내용인데 이 수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좋은 의견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 수조는 유지를 하는데 좀 더 레이아웃에 신경 쓴 형태로 유지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오늘 제디에 보이시는 이 수조의 변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그런 의견도 많았죠. 그래도 좀 새로운 걸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수조에 저희가 뭔가를 더 추가하는 모습은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의하실 점, 참고하실 점 위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일 잘했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엘레강스 두 점과 프로보스폰이 이어져 있고요. 제니아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보시면 이 접점을 잘 보셔야 돼요. 산호하고 산호 간에. 근데 당연히 엘레강스끼리는 괜찮을 거고요. 보통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끼리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스폰과 엘레강스와 경계선 상에는 서로 위축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둘이 싸우지 않는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 부분도 굉장히 좋은데 두 개의 브레인과 보니오포라 그리고 이쪽에 엘레강스 그리고 그 위에는 제니아가 있죠. 보니오포라는 경산호고 LPS고 제니아는 연산호죠. 보니오포라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산호하고 서로 충돌되지 않아요. 보니오포라는 공격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니아하고 그냥 하나의 개체들처럼 믹스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보니오포라하고 브레인 간에도 서로 충돌이 없죠.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엘레강스하고 브레인 사이에도 충돌이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실 때 브레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도를 좀 줘서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약간 위를 쳐다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판에다가 올려놓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쁜 비주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센터에 제니아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자, 이쪽에도 보시면 브레인하고 고니오포라 그리고 시나리나 이렇게 있죠. 이쪽도 서로 충돌될 거 없습니다. 잘 있는 모습이고요. 아주 보기 좋죠. 다양한 채도의 빨간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연산호인 글로브 폴리프라고 LPS인 심필리아가 같이 있습니다. 보통 연산호하고 이런 LPS들 서로 문제가 없는 거 여기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필리아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LPS들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산호를 하나의 반격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싸울 수 있는 LPS들 간의 경계를 지어주는 거죠. 연산호로. 여기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연산호로 기본적인 테두리를 만들고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는 산호들은 스타폴립도 있고요. 글로브폴립도 있고 이런 제니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연산호로 라인을 그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해머들끼리 다른 색깔로 붙어 있죠.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니오포라하고도 괜찮은 모습인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그 옆에 있는 시나리나가 있었죠. 그 시나리나는 뼈대가 좀 드러날 정도로 해머한테 공격을 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떼어놨고요. 그래서 저런 모습들을 처음에 잘 관찰해 주셔야 돼요. 산호를 딱 놨을 때 처음 한두 시간만 보시면 산호가 위축되는 모습이 확인되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위에 있는 해머들끼리 괜찮고요. 그리고 이 레드 고니오포라하고 스콜리미아, 레드 고니오포라의 폴립이 스콜리미아를 계속 치고 있는데 위축되어 있거나 하는 모습 없죠. 이러면 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콜리미아도 레드 고니오포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스위퍼를 뻗는 모습 안 보이고 있고요. 이 둘 사이에는 사이가 좋은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처음 산호수조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실 레이아웃이 저 뒷부분인데 자, 다양한 색상의 토치를 하나로 묶었고요. 토치들끼리는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브레인들이 부착되어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브레인끼리는 사실 붙어 있어도 괜찮은데 저 브레인하고 토치와의 경계선이 있죠. 사실 저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지금 저 토치하고 이 브레인은 서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브레인이 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붙여봤는데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유지를 할 거고
아칸이나 스콜 가지고 이렇게 꾸미시는 모습 많이 보셨겠지만 브레인 가지고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저 브레인이 사실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있으면 브레인이 색이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건데 만약에 색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면 저 레이아웃을 바꾸셔야 되겠죠? 브레인은 높은 광량을 필요로 하는 산호는 아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색이 좀 빠질 수도 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빈자리들이 많이 있고 곳곳에 저희가 산호와 다른 산호들끼리 접촉이 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씩 새로운 산호들을 추가해 가면서 조금 더 예쁘게 유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레이아웃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내 손이 좀 번거롭고 내 신경이 좀 더 쓰이는 방식을 했을 때 사실은 결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단순히 산호를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각도를 줘가면서 좀 더 돌출시킬 수도 있고요. 부착을 시켜보시면 아마 정말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보셨던 정말 멋있는 수조가 내 집에도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보시고 시도해 보시고요. 재미가 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